제시 지금 문자 왔는데 뭐 죄송해요 공사하네요 그렇게 나왔는데 공 어디가 공사하네요? 방금 말투 비슷했었는데 공사하네요 아 미주는 지금 전화도 못하겠고 미주는 전화번호도 못하겠고 나 제시 딱 한 번 봤는데 아 개인정보이 아니야? 개인정보이 아니야?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지금 땀나요 지금 나 지금 너 욕하는 줄 알았어 어우 깜짝 놀라 빨리 와 지금 까라시하고 다 와있잖아 지금 멈춰 자고 있어요. 빨리 빨리 와. 와 있잖아 지금. 네. 어. 오빠, 오빠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. 너무 말랐어요. 너무 말랐어요. 넌 나만 보니? 오빠 오빠만 보게 돼요. 마음이 가엾어. 너 왜 나를 가엾어해? 내가 왜 가엾어? 너무 말랐어. 우리 거 진짜 더럽게 안 구워지네. 거기 왜 이렇게 잘 구워지지? 나 파이어. 나 파이어. 밥에다가 진짜 싸 먹어봐 김치하고. 네. 오빠 쌈 싸 먹었어요? 오빠 쌈 싸 먹었어요? 왜 기분이 나쁘지? 실제로 내가 쌈을 싸 먹었는데? 재석 오빠 세상 귀여. 진짜 귀여워 뭔가. 신뢰할 수가 없어.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첫 번째라는 게 너무 겁이 나네요. 겁이 왜 먹어? 더 재밌지 이 사람아. 더 재밌지 이 사람아. 제시. 내가 보기엔 다음 주에 누구 한 명 안 나온다 울면서. 아니 왜 하체부터 좋아? 안 나올 거야 분명히 다음 주 한 명이 하차한다고 얘기를 하잖아. 나의 가능성이 높다. 아 너무 아프다 막 몸이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몸살 걸린 것 같지? 오빠 근데 솔직히 좋아요? 어? 좋죠? 너무 좋지. 오빠! 재수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. 빨간 건 뽑으시는 분이 다음 주에 눈썹 없이 진행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닝 보시면 안 돼요? 파란 거 안 봤어요. 제시! I look so scary. We're taking very scary. 그러니까 훈제란 같아. 아 태연이. 달걀 같아. 귀여워. 아 제시니까 소화하지. 난 부럽다야. 이게 어떻게 소화해 돼 언니? 소화를 한 거야. 진실.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있고 낮에 봐서 그렇지. 이거 밤에 으슥한 곳에서 봤으면 나 절도했어 절도. 아니 진짜 귀신인 줄 알고. Whatever. 지드로 해야지, 야? 야, 근데 좋다, 좋아. 어, 누구 생일이야? 재석이 형! 오 마이 갓! 어제였어, 어제. 어제! 아, 예, 예.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나 게스트 그러고 뭐야? 아니, 그 아니야, 미주야. 컴온! 뭐야, 이게? 오 마이 축하드려요!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뭐 게스트한테 이런 취급이 어딨어? 햄버거 냄새나. 그치, 뭐 갑자기. 아 제시가 지금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. 오빠 좀 소문, 아 좀 고유. 아니, 오, 아니 소문 낸 게 아니라. 이거 제시 냄새 아니야? 아. 거짓말. 아니 화장실 가가지고. 오케이 내 똥 냄새가 명동사드 냄새나요? 제시야 뭐라고 그러는데. 내 똥 냄새가. 그럼 참 좋다. 너무 향긋하다. 너무 먹고 싶은 냄새인데. 그치. 고마워요. 출시해줘 이 향기. 아 너무 웃긴다. You love sign? 제시가 첫 번째 가봐. 제시가 첫 번째. 할 수 있어. You can do it. 자. 뭐? 언니 모르나 봐. 몰라, 쟤 몰라. 야, 그냥 이제. 잠깐. 어, 기대돼. 했어.
맞출게. 대시야. 잘못 맞추냐? 못해. 나 못해. 그만, come on. 얘들아, 재석이 오빠 마스크 쓰면 진짜 멋있지? 입 가리면 진짜 잘생겼어. 헤이! 눈만 보여서. 오빠 오늘 잘생겼어. 언제 잘생겼어? 아니 근데 나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건 제시밖에 없어. 제시 말을 이제 못 믿겠다. 아니 제시가 나는 진짜 처음이야. 나 연예계 생활하면서 나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건 제시밖에 없어. 오빠는 볼수록 매력 있어. 맞아, 볼래요. 오빠 이런 동생이 어딨어요. 야, 근데 사실 또 식스센스 우리 저 네 명의 우리 멤버들이 나를 또 많이 또 아껴줘요. 느껴져. 그럼요, 오빠. 아니, 근데 여기는 진짜 같아. 맛은 속일 수 없는데 내가 속았지. 오빠가 제일 속았어. 오빠 그때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자기가 먹은 중에서 감자부터 그 면 내가 그 대기업에 속았지? 맞아. 어? 근데 이게 먹으면 흔들려, 사실. 다 맞아. 먹어보면. 맞아, 맞아. 진짜 많이 온다. 어, 너무 많이 온다. 근데 저는 안 나가요, 집에. 맞아, 맞아, 집에. 나는 밥인 거 나도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. 근데 육아해야 되잖아요, 오빠 집에. 그렇지. 애기. 집에 있으면 이제 육아를 해야지. 오. 근데 진짜 살림하면 하루 금방 가.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밥해 먹고. 아, 근데 나는 이제 저기 찬을 막 많이 꺼내놓고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. 그래서 아침에 나오고 그럴 땐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차려먹고 나와. 혼자 차려드신대. 그럼. 스케줄 있을 때 아침에. 혼자 간단하게 먹어, 나한테 되게 간단하게. 그러니까 이렇게 말랐지. 야, 여기 진짜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까운데. 우와. 오빠 내려다 줄게요, 끝나고. 아, 야, 나도 차 있어. 진짜 제시가 오빠 생각 너무 해. 그러니까 제시가 내... 왜 맨날 잔뜩 오빠. 내 친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. 내가 아빠가 여기 없으니까 아빠 같아, 뭔가. 아빠 같아? 감동적인. 좀 다른 아빠. 그럼 우리 아빠는 진짜 날 보호해주거든. 어. 근데 약간 비슷해. 아빠 같아? 나는 맨날 예능 나가잖아요. 요새 안 나갔었어. 근데 요새 조금 나가잖아요. 근데 난 맨날 걱정돼요. 나 나갈 때마다 나 큰일 났다. 욕 먹을 거다. 보고 나 막 문자 오빠한테도 요 나 죄송해요. 나 싸가졌겠었으면 막. 아니야. 맨날 나 맨날 그래요. 아, 근데 이제 제시 스타일이 처음 보면 아 뭐야? 왜 저렇게 해?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다 보면 제시의 진심이 뭐라는 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너무 착하잖아. 이렇게 그럼, 말하는 그러니까, 너무 착하.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요즘은 생각 안 해. 그러니까 이게 안 먹을 만하진 않아요. 근데 오빠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아. 그렇죠? 좀 생각 없이 먹는 거죠. 까먹은 거죠.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.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. 나 지금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거든. 오빠 봐봐, 입 봐봐. 이 깎아주고 싶어. 근데 진짜 계속 먹어. 나 몰랐어. 응. 그건 아니야. 맞아. 오빠 이빨 좀, 입 좀 닦아줘요. 내가. 불쌍해. 우리 오빠. 여기 진짜 잔뜩 웃었어. 야, 근데 농담 아니고 내 친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, 지금. 아, 불쌍해. 내 친동생들보다 더 챙겨, 나를. 이건 안 되겠다. 너무 애들이 큰 거. 어머. 맞아, 맞아, 맞아. 어머. 어휴, 우리 재석이.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.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. 내가 왜 불쌍하니? 아니, 나는 먹을 때 입에 이렇게 장. 뭐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 너희 사람 똑같나 하고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.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하게 묻었었어요.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.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. 아, 나 정말 얘. 아, 모르겠네. 아우. 와, 유소 말랐어. 유소. 와, 많이 살 많이 빠졌어. 아, 나 또 시작부터 또 시작이네.
마스크 벗자마자 유소 말랐어. 아니, 오늘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어디요? 오빠 여기 왜 그래요? 어디요? 면도하다가 뱄어요? 전배대요, 전배대요. 아니, 전배기 아니고. 아니, 전배기 아니고. 전배대. 전배다고? 전배했어. 오빠 여기 미인점이 있어. 점이 있었어? 전 왜 뺐어요? 내 얘기를 안 듣니? 내 얘기를 안 듣니? 야, 내 얘기를 안 들어? 야, 왜 내가 점을 빼지 않았는데 점을 뺐대? 점을 너는 왜 그런 거야? 아, this is 상처? 아, 뽀드락지. 그렇지, 뽀드락지. 예. Yeah. 아, 내가 점 뺐으면 점 뺐다고 얘기를 할게요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전화해 주세요. 네, 전화 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상호야, 네. 아프면 소리라도 치고. 소리도 안 치고. 아, 저거는 뭐라 하정이. 얼굴만 빨개지고 맨날. 오빠, 내가 오빠 그랬죠. 그니까 나 팀이랑 해야 됐어. 상호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래. 아니, 내가 쑥스러움을 빼면 돼요. 빼면 돼. 아니, 네가 어떻게 쑥스러움을 빼? 오빠, 저번 주도 뺐어요. 아니, 막 쑥스러움이 뭐 서랍에 들어있니? 아니, 제시가 말 진짜 많이 늘었다. 쑥스러움 빼면 되는 거잖아. 엄청 시적이었어, 방금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시를 해요? 상호는 집에 가면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면서 운다. 쟤 울어. 어? 나랑 수지 비슷하네. 저 뭐야? 우리 이길 수 있어. 아니, 저 뭐야? 야,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야, 컴온. 야, 우리가 할 수 있어. 야,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. 이번에 우리 기회야. 청춘 로맨스 삼겹살. 삼겹살 삼. 3학년 때 내 옆반 남자애가 겹치다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? 잠깐만 안 끝났어. 야,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겹이잖아, 겹살. 겹치다가 폭취소. 겹을 겹살. 겹이라고 혼자 알아. 아니, 겹겹이 쌓여 있는 나 그런 책장 속으로. 오빠, 나 겹이라는 말을 몰라. 겹겹싸가 뭐예요? 아, 돌아버리겠네. 옛날에도 빨간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발 자동차. 아, 깜짝이야, 오빠. 어, 진짜? 2차가 시발 자동차야. 시발 자동차. 그거 아니,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야, 이 시발 자동차를. 야, 야. 아니, 시발 시발이라고 그랬잖아, 시발. 재석이 형 이래서 처음 들어. 왜 재석 오빠는 시발 되고 나는 시발 안 그거 돼. 아니야. 그거 아니야, 이 봐봐. 시발.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시발 자동차, 시발. 그래, 이거 차, 시발 자동차. 그거 아니라니까. 시발이라고 몇 번 얘기해. 아, 나 이름, 아, 나 미치겠어, 얘들. 아니, 나, 컴온. 아니, 괜히 시발 자동차. 버터치미. 가짜 냄새가 확 나요. 진짜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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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트장처럼 이 스케줄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드라마나 영화 스케줄 많이 없잖아요. 너무 스케줄이 많아. 몇 년도 거예요? 올해 거요. 올해 거? 그렇게 많이 빌려주라고. 오 마이 갓! 여기 가짜라고? 어? 나 진짜 못 자라, 못 자라. 못 자라? 못 자라, 못 자라, 못 자라? 못 자라. 이게 가짜라면 나 진짜 나 갈래. 나 가자, 오빠, 가자. 가짜. 나는 해야 돼. 나는 일을 해야 돼. 가는 척이라도 하지. 그래, 그래, 그래. 똥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덥. 아, 네가 덥게 입었어. 덥고 이거 벗으면 또 배고 보이고. 알았어, 오늘 언니 위에서 안 해도 그러면 티를 좀 내려 입어. 이거 내리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? 아니네. 내리면 그럼 여기가 내려가. 알았어. 어떤 거 원해? 바지로 올려. 어떤 거 원해? 바지로 올려. 바지로 올려. 어때? 오빠, 배꼽을 원해? 위쪽으로 원해? 나는 녹화 끝나는 걸 원해. 녹화가 빨리 끝나길 원해. 오케이? 갑시다. 집에 가서 계속 누워있을 거야. 너무 힘들어. 아, 그 오빠 있잖아요. 그 머리 긴 개 있잖아요. 머리 긴 개랑 아프카 라운드. 치아랑 싸우는 거 같아. 아, 약간 오늘 제시가 아프카 라운드 느낌이 좀 나네. 한번 구경. 일로 와.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, 현주야. 아니야. 이리 와. 어? 보였다. 미니핀도 있네. 가, 뭐야? 가, 뭐야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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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
아프가나 운동. 나랑이 외식 고기. 머리결 뭐? 되게 좋다. 아니, 나도. 니나? 헤이. 헤이.
먹고 먹으면 안 되죠. 엄청 많이 먹었어. 배고프대. 나 집에서도 먹어. 아니 아까 너무 배고프다고 환장할 뻔했잖아요. 4자가 오니까 너무 마음 편하네. 4자가 뭐야? 40자라고. 아 이제 백수 됐네. 누나? 응. 가끔 이런 거 하면 재밌는데. 난 처음이어가지고 떨려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었어. 근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언니, 재석 오빠가 있는데 뭘 떨려요. 그러니까. 얼굴로 재정이한테 지면 나는 나는 유재석. 그래, 너는 유재석인 줄 알았어. 나는 유재석. 나는 유재석이. 얼굴은 재석이야. 오빠, 사람은요, 얼굴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. 야, 근데 얼굴이야. 지금은 얼굴이야. 온리페이스. 아, 그러네. 온리페이스. 지금 온리페이스야. 아, 그러네. 얼굴로. 우리 빨리 갑시다. 야, 하루만 살 거야, 하루만. 하루만. 하루만 살 거야. 오늘 데서 하루만 살아. 사람들 다 죽어, 다 죽어. 하루만 살아. 오 마이 갓. 딱 하루만 사는데 재석이 형 살 거야? 아니야, 나 얼굴로 기권. 미안해. 아, 나 정소만이 저거 진짜. 기권 있었으면 나도 기권했지. 이번에 아주 쉽게 삼지 선다로 드릴게요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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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다음 중 한 명과 사귄다면 1번 일 안 하고 나한테 용돈 받아 쓰는 박보검. 백수. 백수인데. 박보검. 2번 잘 안 씻어서 매일 땀내가 심한 박서준. 아, 다 좋아. 3번 20대 유재석. 잠깐만 잠깐만. 20대 유재석. 잠깐만 잠깐만. 일단 3번 패스하고. 이름만 얘기하는 거. 근데 재석의 30대가 뭐예요? 나의 20대. 개씨야. 아, 제일 못생겼을 때. 너 가만 안 있니? 야! 그 대신 유재석 20대였으면 일도 하고 냄새도 안 나는 거지. 근데 네가 20대 유재석을 봤으면 아마 난 냄새를 골랐을 수도 있어. 아마 난 냄새를 골랐을 수도 있어. 잘하네. 잘한다. 와, 진짜. 야, 이건 야, 이건 생각할 게 없어. 박세훈이야, 박보검이야. 하나, 둘, 셋! 유재석! 야, 패스해야 돼요. 일단 봐봐.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. 진짜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? 귀여워. 왜? 뭐가 귀여워, 그게? 야, 한 가지만 말할 거야? 그게 귀여워? 야, 진짜 태연이 오늘 잘 왔다. 귀엽다는 건 뭐야? 아니, 뭐만 하면 서로 귀엽대. 해주기로 했나 봐. 몇 개씩 해주기로. 그게 뭔 일이에요? 그러니까 약간 SNS에 좋아요 눌러주듯이 서로 이렇게 한 거야? 아, 그런 느낌이구나, 오빠한테는. 아, 뭐만 하면 귀엽대. 나 벌써 지금 콜라 먹고 싶다, 벌써. 어. 나는 신기하게 이렇게 콜라는 안 땡기는데, 지금은. 못 땡겨요? 지금은 쭈쭈바.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귀여워! 쭈쭈바 같아, 지금 색깔이. 너네 지금 다 놀린, 아, 나 놀린 거지? 너네 가만 안 놔둔다. 아, 귀여워! 너네 죽인다, 내가. 너 전소민 특기, 너. 저 음식은 살림하시는 분이라면 다 할 수 있는, 흉내낼 수 있는 맛이야. 그래, 나도 아니야. 나 할 수 없어요. 아니야, 칼국수 맛없게 하는 분들 많아. 오빠 혹시 형수님이 칼국수 못 하시나 보죠? 내가 해줬지. 칼국수는 내가 좀 잘하지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반려견 키우는 것 같아.